안녕하십니까, 위스키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위스키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가성비 위스키는 발베니 16년 트리플 캐스크입니다. 135,000원이에요. 8년 전에 아버지 술장에 있어서 아버지한테 교수님한테 선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 있는 친구랑 홀라당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의 표준이 발렌타인 17년산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7보다 숫자가 작잖아. 친구들한테 이게 발렌타인 17년보다 좋다고 막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싱글몰트 뭐 블렌디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한 8년 전에도 135,000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발렌타인 17년은 한 67,000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가격으로만 막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더 비싼 거라고. 그리고 그날 저녁 친구들하고 딱 한잔 하는데, 와, 정말 맛있었습니다. 말이 안 나오게. 우리 사촌 형이 선물로 줘가지고 사촌 형 때문에 다시 접하게 됐네요. 여행만 가능하면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같이 먹었던 친구 옆에 있는데요. 한번 향부터 한번 맡아볼까? 근데 지금 막다가 저 에어링 좀 시키고. 진짜 발베니 10이랑 비교하면서 먹고 싶어가지고 사러 갔는데, 야, 발베니 12년 장난 아니더라고요, 요즘. 사실 이거랑 비교 실험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못해서 되게 안타깝네요. 향 어떠냐? 향이 뭐가 많이 나긴 하는데, 진짜 많이 난다. 쉐리도 있고. 그치? 지금 말이네. 진짜 오랜만이다.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어둡지? 너 어때? 솔직히? 나 지금 깜짝 놀랐는데? 뭐지? 그때 되게 감동받으면서 마셨었는데? 근데 그때는 감동받은 게, 먹기 좋은 거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 왜 이러지? 먹었을 때, 뭔가, 맛이 생각보다 안 난다고 해야 되나? 향에 비해서? 그치, 잠깐만. 확실히 목넘김은 그러니까 엄청 짠다. 부드러워. 엄청 부드럽고 그건 맞는데, 뭔가 심심하다고 해야 되나? 요새 왜 너무. 고도수에 쩔어져서 그런가? 이상하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인가? 이거 뭐 다른 싱글 몰트 막 글랜드빌 이런 거는 막 과실량 막 이런 거 올라오잖아, 먹으면. 그런 것도 좀 적게 느껴지고 지금. 지금 막 따서 그런가? 이게 바닐라 맛인가? 뭐 아무튼 되게 먹기 좋은 건 맞아. 되게 부드러워. 먹기는 엄청 좋아. 옛날에는 근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부드러운 술을 좋아했던 것 같긴 해. 먹기, 그러니까 먹었을 때 부담 없는 술. 근데 향은 되게 진짜. 향은 뭔가 뭔 향인지 잘 모르겠는데 향은 많이 나는 편이야. 막 글램피딕 12 이런 거에 비해서. 맞아. 향은 음료에 진짜 비해서. 글램피딕 12 이런 거에 비하면 진짜 향도 향은 많이 여러 나긴 가지 하는데. 나는데. 쉐리향도 나는 것 같고, 견과류도 나는 것 같고. 나 체리향 약간 느껴지는데, 먹었을 때 응. 너무 그냥 물렁이듯이 너 이게 고도수에 쩌들어서 그런가? 몇 40도냐? 응. 와, 입에 머금고 있는데 하나도 고통스러운 게 없고. 타격감이 그냥 존재하지 않아. 타격감이 존재하지 않아. 진짜 너무 부드러운데? 아직 먹자. 아. 너무 술술 들어가 발베니. 몇분 되지도 않은데, 원래는 위스키 먹을 때 이제 한반 정도 3분의 1 이렇게 막 남을 때마다 에어링 시켜서 일주일 후에 또 먹을 때맛 변한 거 먹고 막 그래야 되는데, 까면 1시간 만에 순삭돼 가지고 그런 적이 없어. 이간이 5분도 안 됐다. 맛있네. 그거 마시면서 되게 감동을 했는데, 그 맛이 아니야. 그때는 그냥 막연히 먹기 부담 없는 거. 맞아, 그때는 이제 부담 없는 부드러운 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8년 생각해보면 전에는. 요즘은 뭐 법원 뭐 50도 뭐 이런 거에 다 쩌들어 있어가지고, 야, 근데 우리 되게 빨리 달렸어 지금. 이제 10분 지났는데. 좀 에어링 시키면서 하자고, 먹자고. 야, 글램피딕 18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먹어보면 우리가 지금 알지 않을까?
이게 좀 달달한 향 나거든, 난. 에어링 많이 됐어, 지금. 될 대로 돼서. 글램핑이 맛있는데? 아, 글램핑이 더 맛있어? 어. 나 이거 마시고 막, 우와! 막 이런 리액션을 생각했는데. 좋댐. 근데 냄새는 쎄. 냄새는 진짜 쎄. 쉐진, 쉐진 냄새냐? 쉐진 냄새 같아. 응. 그치. 쉐진 피니쉬 입힌 거지. 응. 냄새는 쉐진, 그 냄새는 나, 향에선. 물로 입을 헹구고 먹죠. 원샷 해야 된다고? 원샷. 그렇게 해서까지 느낄 정도면은? 진짜, 발베니, 이 한 샷을 여기다 털어넣었잖아요. 원샷 하는데 부담감이 없어요. 한 입에 그냥 다 들어가. 이제 온다, 이제 온다. 그치. 원샷 하니까 그래도 뭔가 맛이 많이 느껴지긴 하는데. 와, 이게 막 끌어오긴 하는데. 와, 이거 진짜. 진짜 맛있게 먹었었어. 근데 이제 양주가 얼마나 부드러운가 이거의 기준이 잡혀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너무 위스키를 많이 마셔가지고 맛이 확실히 막 이렇게 빡 전달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뭐 버번이 아니더라도 우리 달모도 맛있게 먹고 그러잖아.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되게 맛있게 먹었던 걸 나중에 먹었을 때 좀 실망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긴 하더라. 뭐지, 나 이거 설명을 못하겠어. 이게 5만원이라고 하면 뭐 맛있을 수 있는데. 그 발언은 내가 삭제. 글램피딕도 되게 맛있게 먹잖아. 우리 뭐 15, 18, 20일까지 막 진짜 맛있게 먹었었잖아. 글램피딕 지금도 맛있어. 아, 글램피딕은 지금도 맛있지. 면세점 가서 발매는 지금 꼬사대 이런 건 없잖아. 부드러운 양주를 좋아했나 봐. 되게 부드럽긴 한데. 굉장히 부드럽기만 한데. 아, 물론 뭐 복합적으로 뭐 쉐리향, 뭐 달달하고 꿀거스러운 거. 향은 진짜 오죠. 향은 오죠. 바닐라 맛. 향 맡았을 때 굉장히 굉장히 복합적인데 바닐라 맛. 향 맡았을 때 굉장히 굉장히 복합적인데 쉐리향이 압도적이야. 근데 꿀향도 나고 바닐라도 나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코에는 지금 나도 나도 이제 쉐리가 압도적이지. 하나 한 다 털어놔 한 번에. 알지. 다 털어놓어. 카우보이처럼 먹으라고. 아, 이 정도 먹으니까 처음에 이걸 딱 넘기잖아. 혀에 닿자마자 일단 첫 번째로 단맛나. 마지막에 딱 넘겼을 때 야, 쉐리 그치. 그치 마지막에 딱 여기 나지. 아, 원, 투, 쓰리. 난 이거밖에 못 느끼겠는데. 설명대로인데? 이게 추억 보정 맛인가, 어렸을 때 그냥 양주가 목 넘기면 좋은 게 짱이었나 막 이랬는데. 야, 이게 마시니까, 마시다가 이제 중간쯤 넘어가니까 좀 세졌어요. 뭔가 맛이 틀려졌어요. 그건 인정. 그치, 맛이 없진 않아 이제. 정말로 이거 한 번에 다 이만큼을 다 털어 넣어야지 그게 느껴져요. 아니 너무 이게 부드럽다 보니까 너무 부드러워. 그치? 이게 너무 뭐 여자친구랑 추천이야. 미드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이건 그거, 진짜 그치.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이게 더 좋을 수가 있어. 이건 진짜 위스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치, 부담이 없지 이거. 정말로 딱 부드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아, 위스키 입문자한테 추천할 만한 술인 것 같아, 발베니. 와, 그래, 신나는 거. 너 한 번에 나오냐? 야, 나 바닐라 맛 확 나. 바닐라 맛 확 나고. 쉐리 나고. 바닐라 쉐리. 이번엔 나 거꾸로야. 혀에 닿자마자 달고, 조금 숨 쉬었더니 쉐리 향 나고, 쉐리가 향에서는 쉐리가 압도적인데 맛은 맛은 바닐라고. 피니치가 그러니까 쉐리고. 난 맛은 제일 달달한데. 이거 바닐라. 바닐라가 달달하잖아. 바닐라처럼 그냥 꿀 같아. 난 꿀 같은 달달. 그러니까 꿀 바닐라. 되게 달아. 맛은 되게 달고 한 번에 넘겨도 이게 달어. 한 번에 이거 카우보이처럼 카우보이처럼 이거 한 번에 이거 털어 넣어도 부담이 없어. 되게 달고 장난 아니네. 꿀, 너 말인 것 같아. 꿀맛 같고, 꿀이랑 꿀 바닐라. 나고, 쉐리 나고. 근데, 이제, 먹으면서 느끼는 게 약간, 고급스럽다. 그 느낌은 나. 뭔가 좀 싼티나진 않는다고 해야 되나? 뭔가 막,
감추고 있어. 그러면서 감추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 그렇지 않아? 그게 고스러운 거야? 어, 그 고스러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처음 우리 마셨을 때, 그때 그냥 뭐 그냥 양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처음 마셨을 때 오, 부드럽다 이러고 좋아했잖아. 이제 위스키를 좀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느끼는 거는 처음 이 정도 먹을 때는 약간 좀 그랬는데 이 정도 오니까 와 확실히 먹다 보니까 맛은 있어. 그치, 먹다 보니까 맛있지. 처음부터 맛있는 위스키도 많은데. 처음부터 먹어 맛있는 위스키도 많지. 음미하면서 천천히 마시고, 우리처럼 막 무식하게 막 에어링 그딴 거 없고 까만 한 시간 만에 마시는 막 그런 사람들은 못 느끼는 그런 위스키인 것 같아. 너무 추호 포장 다 포장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딱 그 정도야. 나도 이 위스키가 정말 맛있는 위스키였으면 좋겠는데. 야, 잠깐 한 번 더 마셔봐. 야, 가자. 아, 맛있어. 아, 예. 우리 지금 말한 지 한 시간도 안 된 것 같은데. 와. 아, 만난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이만큼 마셨다. 미쳤다. 이거 진짜 그만큼 부드러워요. 여자친구랑 가면은 저는 와일드 터키 이거는 이제 여자친구랑 싸운다. 마탕은 안 되지. 마탕은 그냥 여자친구랑 하이볼을 해주면 맛있게 먹겠지만 스트레이트로 주면은 진짜 좀 거부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발베리는 여자친구가 마셔도 와 일단 뭐 부드럽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와 되게 부드럽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근데 한 번에 다 털어넣어라. 간절하게. 야, 향은 나지. 이거 쉐리향은 진짜 쉐리향 많이 느껴진다. 야, 야 이제 왔다 나. 이제 왔어? 그치, 한 번에 다 털어넣어봐. 와, 한 번에 넣어야 돼. 문제는 한 번에 넣어야 돼. 살가 오긴 해. 단맛. 단맛이 와, 진짜. 단맛이 단맛. 꿀스러운 단맛이 압도적이지. 이게 압도적이야. 그냥 단맛은 진짜 먹어본 위스키 중에 거의 뭐 지금 처 거의 그건데 베스트인데 거의. 어, 단맛. 근데 나는 글렌버기 15도 달달하더라. 하여튼 이거 단맛은. 단맛은 압도적이야. 거의 그냥 그 최고 그거. 어. 1등급이야, 1등급. 근데 솔직히 이거 이게 1등급이야. 목 넘김. 아, 목넘김 미쳤지. 목넘김 그냥 뭐. 이거 나도 이제 가성비 유추하다고 싸구려 많이 먹어가지고 막 이씨 그 진짜 막. 나 너 때문에 많이 먹었을까? 근데 이거 목넘김 압도적이야. 목넘김은 진짜 이거 발베니 16년 트리플 캐스크는 여자가 왜 먹기 좋다고 했냐면은 목넘김이 압도적이야. 아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 면세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위스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3만 5천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8년 전에 봤던 가격이랑 똑같아. 너는 가성비잖아. 가성비를 찾아다니는 야, 위스키. 요즘 발베니 12년이 14만원이야 현대백화점에서. 난 이걸 먹어. 그런 가성비인데? 그런 가성비 아니냐? 또 에어링 시켰다가 일주일 후에 또 마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변한 걸 즐기고 막 더 향에 더 이제 에어링 되면서 여러 가지 풍미 느끼면서 마셔야 되는데 한 통 사서 하루 만에 다 먹은 사람은 위스키밖에 없네. 한 통 사서 하루 만에 마신 거 위스키밖에 없습니다. 예, 두 시간 만에 없앱니다. 예. 무슨 사놓고야 막 음미하면서 그냥 사놓고 한 잔씩 먹는 거지. 음미가 없습니다. 예, 이게 제 단점입니다. 예.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베리 트리플 캐스크. 저는 면세점 가서 주문했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랑 먹기에 너무 좋아요. 발베니 트리플 캐스크를 이만큼 마셨어요. 아, 뭐 다 마셨죠. 다 마시고 이제 저희가 탐나블린을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탐나블린 다 마셨는데? 탐나블린 이거 다른 건데 일단 마셔봐. 뭔가 좀 고통스럽지 않아? 치고 가는 그게 있잖아. 진짜 발베니 먹다 이거 먹으니까 존나 세. 그치, 존나 세지. 원래 탐나블리만 먹을 땐 세다고 못 느꼈는데 발베니 먹다 이거 먹으니까 확 치고 가는데? 이거 세긴 세. 세긴 세네.